도심에서 다양한 꽃을 만나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실내에서 꽃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네, 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양재 플라워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이 찾아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에서 꽃을 즐기고 기후 위기를 맞아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의미에 지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 꽃축제가 실내에서 진행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백인전, 플라워 플리마켓 등을 통해 화려한 꽃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요. 방향제나 액자를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하는 등 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꽃으로 하나 되는 세계를 주제로 102개 국화를 소개하는 전시장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행사장 곳곳마다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한 플라워 포토존이 있어서 추억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마치 자연에 온 듯한 쾌적함이 느껴지고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데요. 도심 속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휴일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연합뉴스TV 박서희입니다.